핵심 콕콕 조리 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위생관리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6번 식품 위생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집단 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 틀린 게 1번에서 나왔네요. 영리가 아니라 집단 급식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요. 또 상시 50인 이상 이고요. 또 특정 정해져 있는 특정 다수인 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단 급식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단 급식소라고 하면서 상시 100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다수인인데요. 불 특정 다수인이라고 이렇게 글자 하나를 사이에 오답을 하나씩 넣어서 오답을 이끄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2번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맞아요. 이 식품에서 뭐 치료라든지 의약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네, 정답이 아닙니다. 표시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입니다. 용기 포장이라 함은 식품을 넣거나 싸는 곳으로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67번. 다음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권자가 아닌 자는 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은요. 그 산하 부처에서 뭐 시나 도, 구청에서 네,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든지 시, 도지사, 시장, 구청장은 네,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권자가 될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식품위생이 아닌 네, 간염병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리가 멉니다. 68번. 해썹의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정답은 껌류입니다. 빙가류, 레토르트 식품, 비가열 음료, 그리고 병조림이라든지, 또 통조림류, 이런 것들 모두 의무 대상 식품에 해당하고요. 껌류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구점, 학교 앞에 문구점에 있는, 과자류, 작은 소포장되어 있는, 색깔 있는 과자류 있죠? 요런 것도, 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네, 식품이더라고요. 69번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해썹이요. 해썹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서 여기 보시면 위의 요소를 과정의 흐름에 따라 분석 평가하여 위의 요소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예, 맞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2번 해썹 제도의 수행 단계는 3단계의 절차가 있다? 아, 아닙니다. 해썹은요, 3단계가 아니라 해썹은 준비 단계가 있고요. 또본 단계가 있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본 단계에서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서 준비 단계 5단계. 5단계,
그리고 본 단계 7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단계의 절차가 있다는 틀린 거죠. 생산,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소비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어야 합니다. 4번 식품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방식으로 맞고요. 위의 요소가 발견 후가 아니라 예방하는, 네,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발견 전에, 예. 발견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 후 다루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전에, 네, 예방의 차원에서 각 단계별로, 네, 실시하는 것이 HACCP입니다. HACC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HACCP입니다. 70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네,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 제조 가공업, 여기는 신고입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이것은 단란주점은요,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해 주세요. 신고는 나 그냥 이거 할게. 그런 거고요. 허가해 주세요. 허가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71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허가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네, 여기서는요, 이제 허가인 부분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조사처리업이 허가 업종이고요. 식품제조 가공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등록 업종이에요. 자, 보시면 그러면 영업에 허가 대상 업종 중 여기에서는 허가권자를 아셔야 해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조사처리업은 좀 다른데요.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 약품, 안전처가 있죠. 안전처장에게 허가해주세요 하는 거는 요 식품조사처리업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식품조사처리업 외에 다른 거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우리 동네에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네,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그러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은요, 손님이 술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단란주점입니다. 그럼 유흥주점은요, 손님이 술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 종사원, 종사자를, 네,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유흥 주점이고요. 단란주점에서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70번에 있는 이 일반 음식점은 뭘까요?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순댓국집이라든지, 예, 순댓국집, 뭐 감자탕집 이런 것이 일반 음식점인데요. 여기서 술을 판매, 음식과 함께 술을, 네, 마실 수 있죠. 예, 노래는 불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음식이 나와야 해요. 음식과 술이 같이 제공되는 곳이 일반 음식점이고요. 휴게 음식점은 음식이 있으나 술은 있으면 안 돼요. 술 판매는 안 됩니다. 술은 안 됩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술 판매 안 하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분식점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휴게 음식점에, 예, 해당됩니다. 아, 여기에서 그러면 등록이 나왔으니까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록은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고요. 하나 가공업 중에 지금 여기 제조 강호, 식품, 제조, 가공업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보다는요, 등록에 있는 이두 가지 식품 첨가물 제조업과 식품 제조 가공업 두 가지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업종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식품 조사 처리업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좀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식품 조사 처리업은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만 허가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두 다른 것은 시장, 군수구청장, 우리 동네에 있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담당을 합니다. 72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이 아닌 것은? 1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급식소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큰 일반 식당. 여기는 규모가 뭐 100제곱미터 그 이상이어도요, 일반 음식점은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3번에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있어야 하고요. 보고조리를 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조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73번 식품위생법규상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1번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안 됩니다. 마약 투약자 종사하시면 안 되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종사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결핵인데요. 비감염성인 경우는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그 밖에 영업에 종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같은 경우는 법정 제1군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신 분들은 단체 급식에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74번 식품 위생 교육 시간이 바르지 않는 것은 위생 교육 시간. 보시면요. 1번 영업자이거나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시간 맞고요. 식품 적객업 영업을 하려거나 설치 운영하려는 자 6시간 맞습니다. 유흥주점에 유흥 종사자 2시간 맞고요.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여기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에서 시간을 이제 교육 시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뭐뭐뭐뭐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자는 6시간, 지금 하고 있는 자, 먼저 하려고 했을 때 6시간 받았겠죠. 하고 있는 자 3시간. 그리고 종사원 2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첨가물 제조업이라든지 무슨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8시간입니다. 75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에서 지금 행정처분이 나왔는데요. 식중독 사고 또 여기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식중독과 대여 부분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행정처분은.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를 한번 보면, 행정처분을 한번 보면요. 식중독일 때 1차는 1차 위반 시 1개월이고요.
대여시에는 2개월입니다. 1차 입안시, 그리고 2차에는 2개월, 여기는 3개월. 네, 3차는요,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취소. 네. 자, 그러면 식중독이 더 큰 걸까요? 우리가 알기에 식중독이야 그럼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여를 하는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여는 무자격자에게 조리를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시 2개월부터 합니다. 2개월, 3개월. 식중독은 1개월, 2개월이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 대여시 더 많더라, 더 무겁더라 해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1차를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다른 문제로 또 그 출제가 될 때 영업 정지를 시켰어요. 1차, 뭐 2차 이렇게 영업 정지를 시켰는데 갔더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 정지 중에. 영업 정지 중에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바로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면허 취소입니다. 3차 시에 면허 취소가 되는데 1차든 2차든 영업 정지 중에 업무를 하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 반납. 면허증 반납을 한번 볼게요. 면허증 반납. 네, 언제 해야 될까요? 즉시. 즉시 반납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반납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네. 우리가 면허증을 발급을 받는 거는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면허증을 내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구청장에게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기관에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76번 식품 공전에서의 온도가 바르지 않는 것은, 네. 자, 보시면 표준 온도 20도씨 맞고요. 실온 맞고요. 여기 상온이, 네, 상온은 15에서 25도입니다. 그리고 미온은, 네, 약간 높죠. 30에서 40도입니다. 77번.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과대광고네요. 제품의 원재료와 다른 성분 표시? 네, 이것도요. 문헌을 이용하여 광고. 요거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헌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4번.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될 내용의 표시. 과대광고네요. 자, 다음 78번. 공중보건의 대상이 바르지 않는 것은, 공중보건의 대상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네, 지역사회나 국민 전체, 범위가 좀 넓어요. 학교가 공중보건의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79번, 공중보건 사업과 거리가 먼 것은, 네. 1번 보건교육, 인구보건, 보건행정인데요. 간염병, 여기에 지금 치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치료가 아니라 공중보건은 예방사업입니다. 예방. 80번.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는, 네. 이 보건 수준의 평가 지표는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인데요. 영아가 어떤 기준을 영아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영아는 생후 12개월 이내를 영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생아를 한번 볼까요? 신생아. 네. 신생아의 정의는요, 여러분, 7 곱하기, 7일 곱하기, 7, 4, 28. 네, 28일입니다. 4주죠, 4주. 네. 여기에서 뭐, 다른 그 예시문에 뭐, 30일, 29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28일이 정답입니다. 신생아. 영아는, 네, 생후 24개월 이내, 돌 전에, 네, 아가들을 영아라고 합니다. 81번.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네,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인구형입니다. 이상적인 인구형인데요. 제가 이게 처음에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짧게 단순하게 종이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인구형은 종이. 사망률과 네, 출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입니다. 그 밖에도요,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요, 되는 문제가 이 항아리형이에요. 항아리형은 평균 수명이 높아요. 평균 수명이 높아. 네. 그리고 출생도 많지 않아요. 출생이 낮아요. 요거는 지금 선진국형. 저는 이제 짧게 선항이라고 이제 외우긴 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평균 수명이 높고 출생률은 낮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인구형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항아리형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선진국형이다. 네, 이두 가지 문제가 자주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82번. 자만병의 발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 요소는, 네, 자만병, 요거는요, 잠수함을 생각을 하시고요. 바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만병은요, 수압이 높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체내 질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몸에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과 질소가 네, 자만병의 환경 요소입니다. 83번 온열 요소가 아닌 것은, 네, 온열 요소는요, 기온, 기습, 기류, 여기에 복사열, 이렇게 네 개,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입니다. 기압이 온열 요소가 아닙니다. 84번, 실외 공기의 오염 측정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에서, 실외는 아황산 가스, SO2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자동차 배기가스. 뭐,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네, 뭐, 연기, 이런 것들, 아황산 가스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실내, 문을 닫는 공간, 실내에 공기의 오염 측정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하면 이산화탄소이고요. CO2입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뭐 앙상가스가 정답으로 네,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실내 공기 측정 지표를 묻는 이런 문제들이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드시 좀 암기 좀해 주세요. 86번. 다음 중 2500에서 2800 암스트롱으로 파장이 가장
짧고 강한 살균력을 갖는 것은 광선은에서 강한 살균력? 이 살균력은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자외선. 자외선은 파장이 가장 짧고 예, 살균력이 강합니다. 그럼요, 파장이 가장 길은 건 어떤 걸까요? 적외선이 파장이 가장 깁니다. 87번.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이라든지 네, 원인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88번. 다음 중 인공조명으로 인한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인공조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광등이죠. 형광등. 네. 네, 인위적인 거요. 그거는 안구진탕증, 백내장, 안정피로입니다. 일사병은 뭐라고요? 적외선과 관련이 돼 있죠. 적외선, 일사병, 적외선입니다. 89번. 물의 자정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정작용. 네, 물의 자경작용을 그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물의 자정작용은요. 희석작용, 침전작용, 산화작용입니다. 소독작용이 아니고요. 물은 살균작용을 합니다. 살균작용. 네. 같은 정답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기의 자정작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네, 해당하는 것, 이건 바르지 않는 것. 공기의 희석작용, 강우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식물에 의한 탄소동화작용, 자외선에 의한 소독작용이 아니라고 했죠. 살균작용이죠. 살균작용.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 하수 처리의 본 처리 과정 중 혐기성 분해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본 처리 과정 중 혐기성 분해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하수 처리 과정은요, 예비 처리가 있고, 네, 본 처리가 있는데요. 하수 처리 과정은 예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처리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요, 온위 처리를 하게 되죠. 온위 처리가 뭐예요? 네, 이건 쓰레기. 이제 여기 앞에서 처리하고 나온 쓰레기. 네, 쓰레기 처리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본 처리 과정이라고 했죠? 본 처리 과정은 부패조법이고요. 왜요? 혐기성. 예, 혐기성 분해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부패조법입니다. 93번. 일반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용존 산소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산소 요구량과 그리고 용존 산소는요, 정답을 먼저 보시면 높으면 낮다입니다. 정답. 네, 높으면 낮다. 보시면 산소 요구량이라는 거는요, 산소를 요구한다. 오염이 많이 되었네. 오염이 되어서 네, 산소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염이 높다. 용존 산소량이라는 거는요, 산소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이 낮다.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용존 산소량이 높다는 거는 산소량이 많이 있어서 오염도가 낮다는 거고, 산소 요구량은 네, 오염이 많기 때문에 산소를 요구한다, 많이 필요로 한다 이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과 용존 산소량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높으면 낮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하수 위생 검사 방법으로 어떤 측정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뭐 BOD의 측정, DO의 측정, COD의 측정입니다. 근데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 THM 측정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좀 비슷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아닌 것은 할땐 요게 THM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94번 쓰레기 처리 방법 중 다이옥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은 네, 이것은요. 뭐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예요, 연기. 소각법입니다. 소각법. 매립은 네, 묻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퇴비는 뭔가 발효시켜서 뭐 비료화법도 비슷한데요. 소각법은 네,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네, 뭔가 공기 중에 안 좋은 연기가 발생을 해서요. 네, 다이옥신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네, 소각법이 네, 좋기는 하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석탄이라든지 석유, 담배 등을 네, 태울 때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95번. DPT 예방접종과 관계가 없는 감염병원에서 보통 이 문제는요, 그냥 답을 이렇게 패스트 에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대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프테리아는 D, 백일해가 P, 파상풍은 T입니다. 96번. 질병을 앓고 난후 얻어지는 면역은 질병을 알았대요. 네, 뭔가 질병을 알았는데 면역이 생긴 거죠. 요거는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그러면 자연 수동 면역은 뭘까요? 수동. 능동이 아니고 뭔가 수동.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면역이 자연 수동 면역이거든요. 요거는 모체로부터, 엄마로부터 네, 온 면역이에요. 그리고 인공 능동 면역은 내 발로 걸어가야 하고요. 인공적으로 뭔가를 해야 해요. 그거는 예방 접종입니다. 요두 가지가 정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로부터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이에요. 라는 거는 예, 좀이 문제는요.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97번.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해서 여기는 인수 공통 감염병을 알아야 하고요. 또 바이러스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을 보시면 탄저, 광견병, 결핵이 인수 공통이고요. 그 중에 또 바이러스인 것을 찾아야 하는데 광견병입니다. 탄저라든지 결핵은요, 인수 공통 감염병 중 세균입니다. 세균. 네. 그러면 인수 공통 감염병 중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인 것은 일본내염. 네, 모기에 물렸어요. 광견병, 개에 물렸어요. 이 동물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바이러스고요. 또 세균은요, 탄저, 결핵, 브루셀라증, 돈 단독증입니다. 98번. 비말 감염을 통하여 일어난 감염병들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비말 감염이요. 요즘 비말 감염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네, 알게 되는 단어인데요. 이 비말 감염은 재채기를 하거나 네, 말을 할 때, 네, 타액을 통해서 그 입속에 있는 물방울이 튀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정답을 먼저 보시면요. 홍역하고 디프테리아가 비말 간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은 뭐냐면 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이사이에 물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홍역과 디프테리아가 비말 간염을 통해서 일어난 간염병입니다. 그럼 여기에 홍역, 결핵, 인플루엔자, 폐렴, 디프테리아 요것이 비말 간염인데요. 지금 다른 문제로도 또 나오니까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 간염, 비말 간염에서 공기 간염으로 올 수 있는 건 공수병, 홍역, 수두,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리고 비말 간염은 결핵, 인플루엔자, 폐렴, 디프테리아이고요. 또 여기에서 폴리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아마 폴리오를 만나실 건데요. 폴리오는 경구 간염이라고 해서 경구 입으로 입을 통해서 간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병은요. 경피 간염이라고 해서 피부로부터 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공수병은 어떤 경로로 올까요? 개가 사람을 물어요. 개가 어디를 물어요? 피부를. 무는 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피, 피부로부터 온다. 경피 간염입니다. 폴리오는 뭘까요? 폴리오는요. 뭐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 그 환경이 좀 안 좋은 곳. 바퀴벌레 같은 것으로부터 오염이 된 것을 우리가 뭔가 그 만진 손으로 입을 이렇게 만졌을 때 입으로부터 오는 경구 간염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99번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간염병은 모기에서 오는 거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말라리아 외에도요. 모기로부터 오는 건 일본내염, 황열, 그리고 댕구열. 하나, 또 사상충증이 있습니다. 사상충증. 100번. 파리가 매개하는 간염병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 파리요. 파리는요. 어디에서 살아요? 더러운 물이요. 오염된 물이죠. 오염된 물. 오염된 곳. 오염된 곳, 꼭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염된 물을 통해서 이제 그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했을 때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물과 관련된 것이 파리가 매개하는 것이고요. 사상충증은요. 모기가 매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콕콕 조리 기능사 필기 문제 100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기를 합격하셔서 실기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